빠방하이 스토리 작가 도레미, 그림 작가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만든 명작 검정고무신. 익히 알려준 대로 작가들 그리고 주변의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된 에피소드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실화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씁쓸한,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검정고무신. 오늘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레전드 에피소드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검정고무신 실화 기반 에피소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명구가 입은 교복엔 긴 역사가 있습니다. 17년 전 어떤 학생이 6년 동안 입은 교복을 동생이 물려받아 6년을 더 입고, 그 동생은 친구 동생에게 물려줘서 5년을 또 입고, 해져서 버리려던 걸 명구가 가져왔죠. 바람만 불어도 찢어지니 엉금엉금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거북이가 됐다는 슬픈 사연.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어 교복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까지 대놓고 놀림감을 만드는데요. 결국 명구는 학교를 결석하기에 이르죠. 이에 마음이 약해진 기철이가 낸 대박 아이디어, 쌀 포대를 염색해서 교복 만들기. 그렇게 밤새워서 재봉틀로 교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짜자잔, 새로운 교복을 입고 다시 태어난 명구. 늦무슨, 뒤쪽에 상표는 가리지 못해서 또다시 놀림당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같이 훈훈하게 웃는 걸로 마무리. 기철의 인성 논란을 싹 들어가게 했던 전설의 에피소드. 애니에 나온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복이 10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지만요, 과거의 교복 가격은 어마어마했죠. 라떼만 해도 교복이 30만원 돈, 엘리트나 아이비클럽 같은 브랜드 교복은 50만원까지 갔다는 것. 물론 60년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1000원 내외였는데요,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었던 것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죠. 교복이 워낙 비싸다 보니 물려입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지 못한 아이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밀가루 포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밀가루 포대는 지금과 달리 면이었기 때문이죠.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대공황, 미국 서민들은 우리나라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자가 급증하고 옷 살 돈도 없던 그 당시, 포대자루를 수선해 옷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됐죠. 이를 발견한 밀가루 회사는 옷으로 수선해 입을 수 있는 포대를 출시하는데요, 로고도 쉽게 지울 수 있게 코팅하고 꽃무늬부터 스트라이프, 체크까지 다양한 무늬를 만들죠. 심지어 디즈니 콜라보 밀가루 포대까지 나왔다는 것. 와우! 당시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 이제 밀가루 포대는 훌륭한 옷감이었죠. 교복 외에도 티셔츠, 팬티 등 다양하게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명구 같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오늘따라 뭔 바람이 들었는지 개싸움을 시키는 기철이 형제. 하지만 땡구는 평화주의자라고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항복하는데요, 나약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영이 기철이 형제.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됩니다. 밥을 안 주는 것은 기본, 강하게 훈련시킨다며 별의별 방법으로 땡구를 괴롭히죠. 결국 살기 위해 그 개와 파이트하는 땡구. 겨우 이겼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영이와 기철이는 더 큰 개와 싸움을 붙이죠. 이때 땡구는 목이 패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저승 까지 간 땡구, 늑대와 영혼이 바뀌는 요상한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결국 영혼이 되돌아오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참 괴랄한 에피소드가 많았던 사기, 그 중에서도 최악은 땡구의 순환인 듯한데요, 이 에피소드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 이우영 작가님이 경험담을 기반으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애니에서 망쳐놓긴 했지만 원작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엄마한테 오해를 받고 잔뜩 화가 난 기철이 땡구를 발로 차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시름시름 앓던 땡구는 잠깐 낫는가 싶더니 장염에 걸리고 마는데요, 사경을 헤매다가 집에서 가출하죠. 땡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밤새 우는 기철이 다행히 건강하게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 작가님도 어렸을 때 포천에서 진돗개 백구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인 애니, 원작과 달리 백구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때 죄책감이 남아 이런 에피소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강아지를 쥐잡는 목적 아니면 집을 지키는 목적으로 많이 키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보니 막대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많았죠. 발에 차 있는 건 기본, 개장수에게 팔려가질 않나, 검정고무신에서도 온갖 고생을 하는 땡구. 과거는 사람 못지않게 댕댕이들도 살기 힘들었을 것 같네요. 골목에서 신나게 구슬치기 하면 오는 아이들, 특급 속보가 들어옵니다. 도미노 집에 텔레비전이 생겼다는 것. 바로 뛰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요, 검고 대표 빌런 민호가 이걸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숙제해야 한다며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갈 길을 잃은 아이들은 만화방으로 꼬꼬. 여기서도 몰래 텔레비전을 훔쳐보는데요, 만화방 아저씨한테 딱 걸려서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만화책 한 권 볼 때마다 쿠폰을 한 장 주는데 10장을 모아야 TV를 볼 수 있었죠. 그나마 모은 쿠폰도 기철이에게 다 뺏깁니다.
있습니다. 애들 거 뺏어서 재밌게 TV 보는 키처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실실 웃는데요. 쿠폰을 복제해서 TV를 공짜로 보는 계획을 세우죠. 는 실패. 역시나 딱 걸려서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그때 집으로 배달 온 의문의 택배. 네, 이건 무려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서독 광산으로 일하러 간 삼촌이 월급으로 보낸 거였죠. 그렇게 기영이네 집은 동네 핫플로 등극. 마을 사람들과 TV를 함께 보는 걸로 마무리. 이것도 작가님 지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입니다. 과거의 텔레비전. 앞에서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라고 했죠. 60년대 후반 금성 TV 가격이 무려 7만원, 미국산은 무려 14만원. 서민들은 꿈꿔볼 수도 없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싸다 보니 당시 TV가 있던 집들은 동네의 실세로 자리매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못 보면 동네 다방이나 만화방에서 돈 내고 봤는데요. 만화책 한 권 빌릴 때마다 TV 시청권을 줬다고 하죠. 한일전이라도 하는 날에는 만화방이랑 동네 다방이 사람들로 꽉 찼답니다. 요즘엔 TV도 잘 안 봐서 이런 짤도 과거 얘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오늘은 무슨 빌런 짓을 할까 고민하는 기철이와 영일이. 타겟 발견. 만찐두빵 집입니다. 영일이가 기대하라며 온갖 바람을 넣는데요. 겨울에 먹는 찐빵은 역시 꿀맛이죠. 게다가 서비스로 두 개를 더 주시는 할머니. 하필 될 만했네요. 맛나게 먹고 계산 타임. 영일이는 100원을 건네는데요. 응? 130원을 거슬러주는 할머니. 찐빵을 10개나 먹고 30원을 더 받은 셈이죠. 기철이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요. 영일이는 할머니가 노망나서 상관없다며 막말을 시전. 맛나게 먹었는데 영 속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녀석 죄책감 느끼는 것 같더니 역시 아니었죠.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가서 공짜로 먹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도 모자라 기영이까지 데려가질 않나. 종교에 소문까지 내는데요. 가게엔 돈을 받고 찐빵을 먹으려는 아이들로 가득 차고 말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셨다고 하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아간 학생들은 할머니의 뜻을 따라 정직한 학생이 되라고 다그치는 교장 선생님. 이에 운동장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레전드 에피소드 만찐뚜빵 편. 하필 이게 마지막 해라 여운이 더 남았는데요. 이 역시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뭐 지금 시대까지 서민의 삶이 퍽퍽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죠. 하지만 동네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할머니의 맛집들, 진짜 손자 대하듯이 사랑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가게들이 없어지고 프랜차이즈로 차고 있어서 슬플 뉴스죠. 하지만 할머니들의 훈훈한 뉴스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김밥과 옥수수를 팔아서 번 전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 40년간 팥죽을 팔아 번 돈을 기부한 할머니. 다들 자신과 같은 힘듦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평생 번 돈을 기부하셨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뉴스들 같습니다. 유치하게 만화책 가지고 싸우는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 엄마는 안 되겠다며 밖에서 회초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순순히 말을 들을 기철이가 아니죠. 형제는 그대로 가출해버립니다. 벌이라도 주는 듯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씨. 신나게 고생만 하죠. 통금 시간이 다 돼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해 뜰 때까지 남의 집 앞에서 버티기로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벌 떨고 있는 형제 앞에 집주인이 등장. 친절하게도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궁궐처럼 넓은 집에서 뜨끈한 밥도 대접받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죠. 이건 꿈일까요? 강 건너에서 자꾸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집주인. 기영이가 신나서 건너가려 하자 엄마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점점 멀어지고 기영이는 꿈에서 깨어나죠. 어느덧 아침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지나가던 두부장수 아저씨가 여기서 잔 거냐며 깜짝 놀랍니다. 이곳은 연탄가스에 중독돼 세상을 떠난 엄마와 아이의 흉가라고 덧붙이죠. 그럴 리 없다며 안으로 들어간 형제는 경악을 합니다. 따뜻한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흉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많은 공포편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소름 돋았던 에피소드. 그 당시엔 대부분의 집에서 연탄을 뗐는데요. 따뜻하긴 했지만 안전성은 최악. 연탄이 내뿜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복덕방도 없이 집을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 사고를 당한 집은 폐가로 불리며 방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과거엔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넘으면 폐가에서 자거나 밤새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 역시 속출했죠. 물론 그 안에서 사망사건도 종종 있었고요. 그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정말 귀신 따라 강을 건너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요? 사실상 전 에피소드가 실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검정고무신. 워낙 사실적이다 보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오기는 언제 나오냐고.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신기한 학교생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이소?